네, 이어서 우리 스탠다드 우리 스케일러를 봤었고 또그 외에 다른 또 스케일러들이 있는데 그저 다른 스케일러를 보기 전에 우리 지금 KD 플러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얘를 한번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갈라 그래요. KD 플러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미리 지금 봐두는 게 낫겠죠. 여기 웹 주소 나와 있죠. 여기 아주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해서 한번 여기입니다. KD 플랫 Visualization with Pandas and Seaborn이라고 하는 글인데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똑같습니다. 데이터는 아이리스 가져왔고 아이리스의 DF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데이터와 칼럼은 세플 랭스, 세플 위드 수축했죠. 그리고 타겟은 아이리스의 타겟, 이 데이터의 아이리스 가져온 것의 타겟으로부터 타겟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헤드를 볼까요? DF의 헤드를 보시면은 요런 데이터 형태가 만들어졌죠. 세플 랭스, 세플 위더스, 페털 랭스, 페털 위더스, 다음에 타겟. 우리가 지금 넣었던 타겟입니다. 그죠? 타겟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타겟에 리플레이스를 했습니다. 타겟에 리플레이스 제로. 제로를 아이리스 세토사로 바꾸고 1은 아이리스 베리코사. 2는 버지니카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바꿨으니까 결과적으로 제로는 아이리스 세토사, 그죠? 이렇게 이름을 숫자 대신에 이름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뭐딴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플롯 하는 거 볼까요? SNS.KD 플롯. SNS는 10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쓸 것은 주로 10원을 쓰게 됩니다. 10원이고 아이리스 DF의 LOC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이리스 타겟이 아이리스 버지니카 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다 인 것에 대해서 거기에 세팔 랭스 컬러 뭐 쉐이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플롯 X 라벨 Y 라벨 이렇게 했습니다. 요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보시면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런 모양이 나왔어요. 지금 이 각각을 한번 맞춰 보시죠. X 라벨 이 부분,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세팔 랭스라는 글자로 표시가 됐고 다음에 Y 라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있죠? 얘는 왼쪽에는 Y 라벨, probability density로 지금 정리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요 KD 플랫이 하는 역할, 얘가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요 지금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컬러 B 돼 있는 것은 지금 이 컬러를 블루로 한 거고, 그다음에 쉐이드, 음영이 있죠? 음영이 있으니까 트루로 올라온 거고, 그죠? 그리고 세플 랭스, 값은 이런 지금 덴스티 데이터가 어디서 될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세플 랭스라는 데이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세플 랭스는 세플 랭스가 많이 있잖아요. 세플 랭스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이리스 버지니카인 경우, 타겟이 아이리스 버지니카인 경우에 세플 랭스 데이터를 가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플 랭스의 프라버빌리티를 한번 도표를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6.5 정도가, 6.4, 6.4 정도가 제일 빈도수가 많고, 그죠? 6.4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스큐가 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고 있죠. 이해되시죠? 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이것과 서로 1대1로 미칭이 되시죠? 한번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이번에는 멀티플 샘플을 하나의 플롯에 집어넣는 거 해서 지금 KD 플롯에서 똑같은 겁니다. 아이리스 세토사고 하나는 아이리스 버지니카 해서 똑같은 내용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렇죠? 두 개가 아이리스 세토사와 아이리스 버지니카가 다 이렇게 세펄 랭스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세펄 랭스의 이게 뭐예요? 요 미인이 서로 다르다는 거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플 랭스를 통해서 이 난초가 세토사인지 버지니카인지 구별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죠. 가능성은 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니까 서로 겹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세플 랭스뿐만 아니라 다른 피처들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이 에러를 줄여나가는 거.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two dimensional KD plot 이것도 볼까요? 아이리스 데이터 퀘리 타겟은 아이리스 세토사입니다. 아이리스 세토사만 뽑아내는 거죠. 세토사만 뽑아낸 겁니다. 데이터 그 중에서 5개만 지금 먼저 본 겁니다.
헤드 하면 다섯 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로 다섯 개의 로 했는데 KD 플러스에다가 아이리스 세토사의 세플 랭스와 세플 위더스 그죠? 지금 이건 두 개를 주고 있어요. 두 개를 주고 있고 칼러는 레더, 세이더 등등등 돼 있죠. 이전에 있던 것과 조금 다르죠. 라벨은 아이리스 세토사를 두고 있고 대충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요 그래프 이전에 보는 거 좀 다른 그래프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요것은 어떻게 되나요? 요것은 이렇게 세토사와 그러니까 타겟이 아이리스 세토사이면은 세플 랭스를 불러와라. 요게 아이리스 DF의 LOC, .LOC 해서 요만큼이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된 겁니다. KD 플랫에.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ID, KD 플랫, 똑같은 KD 플랫이긴 합니다만은 요렇게 아규먼트를 줬어요. 요렇게 줬고 또 두 번째 하나 더 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만들어냈을 때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플 랭스와 세플 리비더스의 2차원 분포입니다. 이해되시죠? 2차원 분포.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1차원 분포입니다. 1차원 분포들이고 얘는 2차원 분포입니다. 그래서 요 형식들을 KD 플랫 요 형식 2차원 분포와 그리고 1차원 분포의 형식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만 잡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 봅니다. 앞으로 수백 번을 보니까 수백 번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익혀져요.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타겟을 아이리스 버지니아에서 아이리스 버지니아를 불러왔습니다. 그죠? 캐리에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해서 아이리스 버지니아의 2차원 분포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토사와 버지니아 둘 다 지금 2차원이에요. 얘도 2차원 분포, 얘도 2차원 그래프입니다. 얘는 레드로 하고 얘는 블루로 해서 한 번에 다 표시를 해보자는 거죠. 한 번에 다 표시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차원 분포예요. 그죠? 1차원 분포와 2차원 분포의 차이점 눈에 들어오시죠? 또 그 의미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요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자주 쓰게 될 KD 플랫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인데 이왕 나와 있는 것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리고 1차원 분포와 2차원 분포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리고 아규먼트가 이 KD 플랫의 아규먼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이번 예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쉐이더를 트루에서 폴스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죠? 칼로도 바꿔보고 이렇게 몇 가지를 바꿔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익혀놓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